이제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토지 관련 정보를 먼저 조사해서 이걸 기록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장이나 여기 같으면 구청장, 대전 서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관청이라고 배우고, 지적 소관청. 지적 제일 많이 용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지적 소관청. 쉽게 얘기하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소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 등은 일정한 장부를 만들어 여기다 이걸 기록하는데, 대표적인 장부가 뭐냐면 대장이라는 게 있어. 대장. 전체 이제 지적 공부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들어봤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들어봤죠? 이곳에 이런 토지 관련 정보를, 요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이런 측면, 이런 측면 정보를 여기다 기록해 준다 그래. 대장에 여기 사실관계, 요 사실관계 어떤 거? 팩트고. 요거를 한번 기록해 줍니다. 이걸 여기다 기록할 때 용어를 반드시 뭐라고 쓰냐면 등록한다. 등록한다는 용어 써요.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토지를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등기하러 왔습니다 안 돼요. 등록한다. 용어를 등, 차량 등록 배웠죠? 시청 똑같이 등록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요 대장에는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뭐라고? 권리관계. 요것을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먼저 등록하고 나면 끝이다. 그럼 간단한데, 그럼 공시법 필요 없어요, 등기가. 그런데 공시 방법, 이렇게 공시하는 방법이 두 번씩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청에 갔더니 이게 있고, 등기소에 가면, 여기 등기소, 당연히 등기소는 뭐가 있다? 여기는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 뭐 건물 등기부, 이런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에도 이 내용을 쓰는데, 등기부는 이제 나중에 등기부 좀 설명했지만 표제부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실관계를 여기다 한번 기록해주고, 갑구나 을구라는 곳에 여기 권리관계 이것도 한번 또 기록해줘. 이렇게 두 번씩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등기한다. 등기한다. 그러니까 먼저 등록하고 나서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하는 걸 우리가,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즉 이렇게 공시방법이 여기 어떻게 됐다고? 이원화. 두 번씩 공시된다. 대장에 뭐 됐다?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뭐 했다? 등기부에 등기를 하더라.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여기 둔산동 10번지 토지 객체인, 이 객체인이 토지는 한 필지는 토지 대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등록됐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얼마로 되어 있어야 돼? 500제곱미터로 면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똑같은 땅인데 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대장상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 갑구에 갔더니 소유자가 똑같이 A로 나와 있어야 맞을 거 아닙니까? 같은 땅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뭐 쓰는 거 안 써도 돼. 이해만 하라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냐는 말이에요. 이해. 여러분 암기도 있고 이해도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이해 과목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암기를 안 해도요 이해만 하면 합격이에요. 60점, 평균 60점이죠 합격점이. 그러면 평균 60점이라면 이게 논술형이던가요? 다 오지선다. 지문 5개 중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이해했으면, 문제를 읽고 무엇을 찾으라는 걸 알았다면, 공부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지문 5개 중에 답이 대략 짐작이 갈까 안 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 안 했어도 어렴풋이 이게 답일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게 뭐야? 찍는 거예요. 그러면 60점 합격점인데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60점. 그렇다고 여러분 60점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요. 60점이 합격점이라면 한 80점의 목표로 공부해야 60점 선에 도달해. 60점 목표로 공부하면 50점 밑으로 떨어져. 너무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안 돼. 70에서 80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다 보니까 60점 정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60점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실력이 60점이냐? 여러분 실력은 30점이면 돼요. 내 온전한 실력은 30점이 된다. 나머지 30점 어떻게 맞느냐? 찍어서 맞는 거예요. 그럼 찍는 게 뭐냐? 대략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용량이 한계가 있지. 만약 한 30가지만 암기하고 시험 봐라. 그럼 시험을 볼만해. 근데 이 과목이 여러분들 6과목이나 되는 데다가 각 과목별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거냔 말이야. 이 머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기하려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 뭐 기억력이 좋아서 들으면 자동 암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머리 그렇지 않다니까. 들으면 또 까먹고 돌아서면 생각 안 나고 이게 답안사예요. 그러면 생각 안 나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되냐? 암기 안에서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야. 아, 내용이 뭔지 알았어. 그럼 읽어보면 아, 이게 답이 아닌 것 같다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어떤 사람 암기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는 하나도 암기 않고도 시험 봤는데 옛날에 그냥 통과돼요. 즉 거의 암기한 게 없어. 그런데 합격해. 왜 그러냐? 내용을 알면 아 이게 답인 것 같다 아닌가 이 정도 구분이 된다니까.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건 암기할 것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내용을 계속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하려고 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암기가 돼버려. 그리고 각 선생님이나 꼭 필요한 거 암기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뭐 공식도 가르쳐주기도 해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좋죠. 근데 나는 그 방법이 있더니 이건 안 돼. 그럼 내가 약간 변형시키면 돼. 내 기억이나 내그 경험에 맞게 약간 변형시켜서 기억하면 돼. 그래서 첫째는 이해를 하려고 해라. 이해하려면 내용을 잘 들어야죠. 그럼 내용을 들으려면 학원에 와야지. 근데 안 오면 제일 여러분 손해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거 잠깐 요 들어가 앞서서 좀 방법론적 설명을 해주면 지금 오늘 이 공부 양이 100이라는 걸 공부했다. 그럼 이게 그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대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될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뭐야? 이거 컴퓨터예요. 세이브. 저장 누르면 딱 저장장치에 기억되는 거 밖에 없어. 근데 이미 컴퓨터 나오기 전에 1800년대 후반에 이미 독일에서 다 실험해봤어. 했더니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나 실험해봤더니 오래 안 간다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는 건데 일정한 비례관계로 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느냐? 그냥 급격하게 쭉 떨어진다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루가 지나기 전에, 1일이 지나기 전에 60에서 70%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 공시법 및 세법은 2주 만에 오는데 2주 만에 와서 여러분들 얘기 물어보면 선생님 얼굴 기억해 준 것마다 고맙다고 해야 돼. 생각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이제 이 에빙하우스 이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억곡선으로 바꿔서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이것만큼이나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니까 이게 완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복습을 한번. 알았어요?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학원에 강의를 듣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기서 강의하신 선생님들 최소한 15년에서 20년씩 강의해 줬어요. 같은 내용 맨날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씩 질리도록 했어. 시험 문제 매번 문제 내고 문제 또 바꿔서 내보고 하다 보니까 아주 탈고 달았어. 숙달된 조교, 쉽게 얘기하면 숙달된 조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완전히 숙달돼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본서를 하루에 50에서 100페이지 읽어야 된다. 미리 예습을 하고 와라. 보면 굉장히 좋아요. 학습을 예습을 하고 자, 숙달된 조교한테 강의를 딱 들으면 궁금했던 게 벌써 딱잘 잡히고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어떠냐? 학원에 이 강의 나오는 것도 바쁘다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빼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 예습까지 기대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현실 이게 어렵다면 강의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라. 인터넷으로 들으면 집중력이 없어. 전자파만 나와.
딱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은 그냥 그때 젊음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데 일반인들은 한 시간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5분 지나면 전화와 전화와 대대 또 꺼놨다가 또 하루 종일 들었다는데 한 시간 듣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면 이게 집중이 안 돼. 근데 수업 시간 딱 들으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막 그냥 왔다 갔다 못 해. 그러니까 한 시간은 강제적으로 붙들어놓고 막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나 이 틀을 다 아는 사람이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일단 빠지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난다. 빠진 걸 혼자 이걸 메꾸려면 하루 종일 읽어봐도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좋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 미리 읽어보니까 궁금했는데 얘 딱 들어보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요거는 꼭 빠지 말라. 근데 요 기억 곡선을 봤더니 들었던 것도 하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이게 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의 머리는 다 똑같단 말이야.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막으려니까 요걸 완만하게 만들려니까 뭐 한다? 강의 끝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복습을 해라. 근데 요 복습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복습이 뭐냐? 그날 배운 내용을 제목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예요. 확인, 생각을 한번 리마인드. 아 오늘 무슨 내용을 공부했지? 이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 요 정도만 해줘도 기억 오래 가요. 복습한다니까 거창에 집에 앉아 3시간 공부했으니까 3시간 복습해야지 하면서 줄치고 읽어보면 답답해서 못 쫓아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훈련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지금 11일 12월은 연습하는 거고 1, 2월까지도 연습이야. 머리가 공부한 걸 안 들어가요. 최소한 2월 말쯤 가면 조금 이제 자세가 잡혀요. 그때서.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 조금 뭐 귀에 들어올락 말락 해. 그때쯤 되면. 요게 한 3, 4개월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우리가 학교 다니던 그때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학교 학장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공부를 안 타 하려니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학교 다닐 때 나는 공부 좀 했다. 이 생각이 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까지 공부하면 큰 실망을 해. 자기에 대한 불신.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머리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 다 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거는 경험이 많은 훈련된 숙달된 조교가 딱 설명해 주면 꼭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걸 막으려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습하는 훈련만 돼 있으면 돼. 딱 습관만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 때까지 자동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복습하는 습관만 잘 들이시면 돼. 근데 너무 복습을 시간 많이 뺏거나 부담을 주면 복습을 안 하니까 가면 그날 책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내일 만약 과목이 바뀌었다면 바꿔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맨날 같은 책 한 권 들고 일주일 내내 다니는 분도 있어요. 민법 책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도 못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면 아 오늘 배운 내용 또 들어보니까 그 놓고 다음날 공부할 책을 가질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 정도 성인이 보이면 습관이 붙어. 그럼 습관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도 해. 그러니까 그 복습 수업에 참석하고 복습하는 습관만 딱 들이고 나면 공부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방법 논면에서 아까 암기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 내용이 뭔지를 딱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황한 말이 필요 없어. 한마디면 끝나. 아 그건 무슨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결론이 뭐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나면 너저분하게 말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한 단어 딱 압축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다시 로 들어와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자꾸 막 쓰려고만 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한번 잘 그냥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들으면 돼. 들으면 이까지 거 안 쓰면 어때? 머릿속에 딱 아 원리가 이렇구나 딱 이해만 했어.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등록하는 절차와 등기한 절차가 있는데 이건 객체 하나의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등기한 절차가 진행됐고 시청에 가서 먼저 대장에 등록했어.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 등기부에 등기했어. 그러면 동일한 객체니까 면적은 사항은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소유자가 A로 있으면 똑같이 일치해지. 여기는 A인데 여기는 B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공시 방법이 이원화돼서 두 번씩 공시하다 보니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해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사업을 해본 분들은 내가 이중 장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장부를 두 개 만들어 봤어. 하나 실체 장부, 다른 장부. 만들고 내가 혼자 장부를 관리하다가 보면 서로 내가 써놓고도 안 맞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건 어떻다? 완전히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장에 보니까 면적이 500제곱미터 됐는데 등기부에 가봤더니 아니 여기는 6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똑같은 집원인데 둔산동 10번지 토지인데 왜 이쪽에는 500이고 이쪽에는 600이냐. 소유자가 나는 넓은 게 좋아 이거로 해주세요 이러면 되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이렇게 불일치하면 자 여기 소관청이란 시장들을 말하고 이건 행정부라고 있지. 행정부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무엇을 잘하느냐. 뭘 잘한다? 허락한 대로 시키는 걸 잘해요.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하고 있다가 딱 뭐 하라면 그것만 딱 하고 말아. 능동적으로 뭘 창의적으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일반 공무원들은 요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중에 무엇을 잘할 것 같아요? 예? 뭘 잘할 것 같아? 예, 객관적 팩트 이거 조사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걸 잘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등기소는 아까 어디에 있다고? 법원에 속해 있다고 했지. 법원 말단기관 하겠지. 법원이 뭐하는 기관이라고? 권리의무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구한테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행하라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기소는 뭘 잘할 것 같아? 이 중에 둘 중에 권리관 여길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달라. 사실관계인 팩트는 소관청에는 대장에 있는 게 더 정확한 거고 권리관계는 등기소에는 등기부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불일치하면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관계라고 보세요. 대장에는 소유자 B, 등기부 A. 대장의 면적이 500, 등기부는 600. 이렇게 서로 달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한 객체니까 서로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게 일치를 시켜야 돼. 그러면 일치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럼 무엇을 정해야 돼?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 그러면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는 거야? 여기 대장.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라. 권리관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예요. 기준.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면적이 넓은 게 좋지만 이건 사실관계 안 맞는다면 어디가 기준이 된다? 대장. 여기가 기준이니까 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를 바꿔주는 거. 여기를 바꾼다. 우리가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변경한다. 변경. 그런데 요 등기부에 뭘 기록할 때 뭐라고 쓴다고? 변경 등기란 말 써. 어떤 거냐?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를 요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를 변경 등기해서 요걸 얼마로 바꿔준다? 500으로 바꿔서 요걸 일치시켜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알았어요? 그럼 권리관계는 어떠냐? 어디가 기준이라고 해서 권리관계는 거꾸로 여기가 기준이야.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기준을 중심 어디를 바꿔야 돼? 상대를 바꿔야 돼. 여기를 바꿔야 돼. 여기. 여기를 바꾸는 거야. 여기를 여기에 맞게 바꿔줍니다. 여기를 이걸 바꿔서 어떻게 만들어준다? 여기를 소유자 A로 변경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근데 이 대장을 바꿀 땐 용을 뭐라고 쓴다? 변경 이거 달리 뭐라고 했어? 등록. 근데 대상은 뭐냐? 소유자 표시지. 소유자 표시를 뭐 했다?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이걸 바꿔주면 이 권리관계도 일치가 된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팩트인 사실관계는 대장과 등기부 간의 상호 불일치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대장을 기준으로 어딜 바꿔?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켜주고 권리관계는 어떻게 한다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대장을 바꿔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이때 표현이 등기부를 바꿀 땐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대장을 바꿀 땐 변경 등록을 하는 거야. 용어를 잘못 쓰면 완전히 다른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자, 요 대상이 뭐 요 부동산 표시니까 예를 들어 사실관계
면적이 차이가 난다. 그럼 이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를 변경 등기한다고 해야 되는데 만약 변경 등록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떤 꼴이 된다? 600 지금도 기준 이쪽을 600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했으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나요? 네, 원리 용어 하나만 바뀌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럼 만약에 이게 일치가 됐어. 그럼 이렇게 한번 일치시켜 놓으면 영원히 이 상태를 유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토지 등록 담당 지적 공무원은 다 집에 가면 되고 등기소에 등기는 다 집에 가. 이제 끝났다. 네 할 일 없어. 가. 이러면 되겠는데 여기 시청에 갔더니 지적과에 갔더니 공무원들이 맨날 이러고 앉아 있어.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관들도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늘 뭐냐 봤더니 아니 여기에 꼭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즉 이 토지도 경우에 따라 소유자 자를 때도 있고 옆에 합칠 때도 있고 지목을 바꾸기도 하고 일이 계속 생겨. 그러면 등기소에 갔더니 얘들은 뭐냐 이걸 팔아서 소유권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설정 등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화가 생겨. 사실관계도 변동이 생기고 권리관계도 변동이 생겨. 그러면 어디가 바뀌는 거야? 기준이 바뀌는 거야. 기준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잘랐어.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분할이라고. 분할. 자르겠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분할하거나 지목 변경이 생기거나 그러면 만약 여기서 10번, 10번지가 면적 이렇게 나왔는데 잘랐어 절반으로. 그럼 면적 얼마나 줄어들까? 10번지가 반으로 잘랐어. 250쯤으로 바뀌겠지. 11번이 떨어져 나가고 250 나가고. 그러면 10번지는 면적이 종래 500제곱미터가 250으로 바뀌었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니까 측량을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새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요 10번지가 면적이 절반 줄어들어 얼마로 바뀌었다고? 250 바뀌었어. 어딜 바꿔줘야 돼? 여기를 바꿔야 되겠지. 사실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500은 맞지 않잖아요. 이미 자른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기준을 바꿔야 돼. 자 이게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바뀌었다? 250쯤 토지를 분할했더니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 생겨? 이쪽을 바꿨더니 등기부와 곧바로 안 맞는다. 왜? 공시방법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즉 여기 서구청에 가서 내 땅에 면적을 분할을 통해서 줄여놨더니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가보니까 토지 등기부의 면적은 그대로 있더라.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당연히 안 맞는 거지. 왜? 이혼화됐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바꿨으면 어디를 바꿔야 돼? 여기도 바꿔야 돼. 여기도. 여기를 바꾸는 건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등기소에 가서 변경 등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 해야 돼? 등기를 뭐 하러 갑니까? 등기소에 등기를 뭐 하러 간다고 그래? 에? 등기소에 갈 때 뭐 하러 간다고 할까요? 에? 아, 등기 하러 가는데 등기를 어떻게 한다? 신청한다. 알았어요? 뭐 한다고? 신청한다.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등기소에 가면 뭐라고 쓴다? 용어를 신청한다. 이렇게 용어를 써. 뭐라고요? 신청.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전지방본 등기과에 딱 갔어. 여기 A라는 사람. 토지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좀 변경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변경등기를 뭐 한다고? 신청하러 왔다 라고 신청.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바꿨으니까 당연히 등기부도 이것도 250 바꾸려면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토지는 이 토지는 국가가 알아서 관리 다 해줘요.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 등이 시장 군수청장 소관청 얘가 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러 갈 때는 지금 등기를 뭔다고 이게 신청한다 이런 말 쓰지만 이 시장도 나도 신청할게 이렇게 안는다고 용어를.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런 시장 같은 관공서에서는 등기할 때 아니 등기관도 똑같은 공무원이고 우리도 공무원인데 우리가 왜 신청합니까? 신청이란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일반인들이 관공서 뭘 했대 우리 신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제시대의 표현을 쓴다면 상신한다. 좀 아래 사람들이 뭘 위 사람들이 뭘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약간
좀 지금 시대에 완만한 표현이지만 일단 신청이란 말은 일반인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관공서끼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관공서는 등기를 부탁합니다 해서 뭐라고 한다? 용어를 촉탁을 하는 용어 촉탁.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관청 이쪽을 바꾸면 이 시장 등이 이 등기를 바꿔주는 일 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등기를 뭐 한다고? 촉탁. 이 촉탁은 일반인과 신청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주체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이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등기 촉탁 절차는 이건 왜 나왔다는 거예요. 등기 촉탁 절차는 왜 나왔다?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시방법이 이원화돼서 양 장부가 안 맞는 걸 막기 위해서 뭐 했다? 국가 등기 해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표신 사실관계도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데 하물며 권리관계는 안 바뀌겠어? 너 영원히 소유자 가지고 있어 이런 법이 있어 없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법률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는 그럼 이거는 얘가 이걸 누구한테 파느냐 안 파느냐는 얘 마음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 사적 자치 영역. 우리가 우리 마음에 팔고 싶으면 그런 조건 맞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게 판다 이게 뭐야? 매매. 예를 들어 매매했다. 그럼 이게 민법에서 매매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 바뀌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줬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하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먼저 가는 거. 여기 가서 뭘 해야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여기 등기를 바꿔주세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신청. 신청하면 이 등기소에 등기관이 이 서류를 다 검토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B라고 이름을 써줘. 등기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소유자 바뀐 거예요. 우리 등기법은 6조 2항에 가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소유자 바뀐 거로 보는 거예요. 소유권 변동 시점은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 일자 기준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런데 대장은 누구야? 여전히 A잖아요. 또 이게 안 맞아. 이쪽 바꾸면 이쪽이 안 맞아. 그렇죠? 왜? 이혼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소에선 소유자 바뀌면 어떻게 돼? 빨리 알려줘야 돼. 빨리 즉시 이런 말 안 써. 근데 뭐라고 썼냐? 법률적 용어는 지체 없이. 요것도 시험 문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등기 완료. 완료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 그러면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시장 등은 대장상 소유자를 뭐한다? 이렇게 변경 등록해주면 다시 요 불일치 문제가 해결돼서 일치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등록하는 요 절차를 규정한 법이 뭐다? 이게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도 하는 법률. 이게 지적이에요. 이게 여기 지적이고 여기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뭐라고? 이게 부동산 등기법이야. 부동등기법. 이게 등기법이야. 그러면 이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는 완전히 다른 행정부 소속의 시장 등이 주관하는 측면과 사법부 소속의 등기관이 주관하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어디 다른 쪽을 바꿔야 돼. 어느 한쪽을 바꾸면 반드시 다른 쪽을 바꿔야 돼.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밀접한 피드백처럼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과목을 두 법률을 공시에 관한 법령이다 해서 묶어서 한 과목으로 우리가 배운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등록하는 절차가 있고 등기하는 절차가 있다. 행정청 즉 시장군수구청장 여러분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갈 땐 뭐라 간다? 등록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등기소한테 뭐라 간다? 등기를 신청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관한 법은 이 두 가지 파트를 배운다. 그리고 이게 변동관계를 상호 유기적으로 어느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을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러면 제일 먼저 땅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땅이 생길까? 예? 예. 토지가 어떻게 생겨? 없던 땅이 하늘에 뚝 떨어질까? 땅 밑에서 막 솟아 올라올까? 이런 부동산 학계로 그러니까 토지는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 자체는 변동이 없지. 그러나
우리가 없던 땅이 생기는 건 중국의 요동반도를 뺏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전쟁은 요새 못하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 바다를 막으면, 바다를 막으면 없던 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있는 땅은 어떠냐? 다 등록이 돼 있어. 안 된 거 있느냐? 없어. 찾아서 있으면 빨리 등록하면 돼요, 여러분이. 찾아보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새로운 땅이랑 어디서 나온다? 바다를 막는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저쪽 서해안에 군산 앞바다를 막았다. 그럼 없던 땅이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처음으로 등록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처음으로 신규 뭐 한다? 등록하는 거야. 그럼 뭐 만들어져? 토지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최초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해? 최초로 만드는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라면 등기가 만들어져요. 알았어요? 그럼 대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건 뭔지?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공부 중에 대장이 만들어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란 뭐가 만들어진다? 등기부가 만들어져. 그럼 이제 이원적 공시 방법 이 상태로 진행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한쪽을 바꾸면 다른 쪽을 바꿔야 되고 소유자 바뀌면 이쪽도 바꿔줘야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다만 시차는 있어. 왜? 촉탁할 때 한 달씩 몰아서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맞을 때는 있고 또 이쪽에서 등기하고 나서 이쪽 대장 바꿀 때까지 완료 통지에 따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일시적인 불일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도 이런 불일치가 생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가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돼. 자, 면적 서로 안 맞아. 여러분 스스로 봐서 내 땅 중에서 토지 대장 때 보니까 면적 이렇게 나왔어. 토지 등기 보니까 면적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지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소에 가서 여기를 바꿔달라고 해야지. 변경 등 신청해야 돼. 또 내 땅인데 소유자 표 서로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 가서 여기 소관청 시장군 수청장한테 가서 소유자를 변경 등 해달라고 신청하면 돼요. 그럼 다 정리해 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니까 잘못됐어요 라고 주장만 하면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방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해를 잘 하시고 그럼 먼저 요 오늘은 이제 요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토지를 등록한 절차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적 절차와 등기 절차 이게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책에서는 뒤에 앞에 목차가 이제 컨텐츠라 해서 그 좀 남겨보면 목차가 나오죠. 그러면 파트 2에 지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총칙,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지적 정리 및 토지 이동, 지적 측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량이 이게 하나 들어가요. 지적 측량만. 측량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게 이런 시험범위 아니야. 뭐만 시험범위라고? 지적 측량만. 거기 나왔죠? 지적 측량만. 그 지적 앞에 지적 측량. 이것만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자 먼저 토지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막았다. 없던 땅이 생겼어.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러면 지적이라는 건 뭔가를 지적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께쯤 보시면 뒷파트를 넘어가서 한 216페이지 정도 보면 그 지적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적. 자, 지적이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지적. 요때 요 지가 무슨 자냐? 요 땅이라는 토지라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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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다음에 요거 적이라는 말은 요건 원래 호적 부활 때 쓰던 적자야. 즉 토지란 말이 이건 등록한다. 등록할 적. 자 이걸 말 그대로는 뭐야? 토지를 등록하는 게 이게 뭐다? 지적이야. 근데 책을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자 한번 거기 지적이라는 말 216페이지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지적의 의의라고 써놓은 데가 있죠. 그러면 거기 지적의 개념은 뭐라고 써놨어?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련사항 각 책마다
용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개념적인 하고 있어. 그러나 읽은들 머릿속에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 읽어보니까 글자를 읽었어. 근데 머릿속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적이 뭐냐 그러면 딱 지적을 받아. 지적이 뭡니까? 지적했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지적입니다. 그럼 안 되고 여기 토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토지 땅 등록할 적 토지 호적 토지를 등록하는 게 뭐다? 지적이야. 그래서 이제 물론 세부적으로 누가 하느냐 어디에 하느냐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느냐 이런 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용어가 조금 더 충실해지겠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지적이란 뭐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지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에 오늘 학원에 처음 갔더니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자, 뭐를 대답하라고 앞에? 예? 지금에 뭐라고 대답하라고? 예, 아, 좋습니다. 토지 호적이라고 되고 또 뭐라고?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이렇게 하면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여기다 살을 붙이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왜? 자꾸 너무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아직 모르니까 틀리니까 크게 토지를 등록하는 거. 즉 토지 호적 이게 뭐다? 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려면 첫째 자 이렇게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내용을 등록할 때 아까 어디에 있느냐 이걸 뭐라고 했다? 소재.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지? 지번. 그 다음에 용도인 지목. 토지 면적.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토지의 표시다. 토지 표시. 용어적인 또 나올 겁니다. 이 토지 표시상 이런 것들 토지 표시라고 그래. 그 다음에 법적인 권리관계 즉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걸 아까 권리관계로 표시했죠. 그럼 이 토지 표시상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사해서 등록해 주는데 토지를 어디다 등록할까요? 장부에 등록해. 장부에. 이 장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적 공부다. 여긴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다 이런 얘기예요. 공적 장부. 공적 장부. 지적 공부 8가지가 있어요. 오늘 용어 정의 정도는 볼 겁니다. 지적 쓰는 용어 정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그러면 토지를 먼저 이 토지 표시상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소재라든가 지번이나 지목은 재보지 않아도 알지만 면적이라든가 나중에 배울 경계가 어디냐 또는 좌표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재봐야 알아. 그래서 이걸 지적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상 중에서 이런 내용을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 여기다 뭐 한다고 여기다 먼저 등록을 해야 돼. 등록.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장부인 뭐가 있어야 돼? 지적 공부가 있어야 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 등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적의 3요소 하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적 공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나중에 용어적 나올 겁니다.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 내용이 아까 보니까 토지 분할하거나 지목을 바꾸거나 변동이 생기지. 변동이 생기죠? 그럼 여기 등록하는 게 여기 한번 딱 지적 공부에 등록했더니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바뀌어. 변동이 생겨. 이런 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전체적으로 등록했던 내용에 변동이 생긴다. 이것을 토지 이동이다라고 표현해. 여기서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야. 이사 간다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로서 토지 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지목 변경하거나 뭐 일반적인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묶어서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변화가 있다는 변화가 있다는 거. 면적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고 지목도 변동이 생기고 이런 게 생겨.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 그냥 두면 안 되지.
이동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적 정리. 자, 지적 정리를 통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 보세요. 면적이 요거 둔산동 10번지 토지가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데 뭐니까 토지 분할했더니 면적이 반으로 잘랐더니 얼마 바뀌었어? 250 바뀌었지? 그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 정리해야 돼요. 이때 바뀐 내용대로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 지적 정리하게 되면 이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뭘 작성하냐? 여기서 토지 이동에 따른 이동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한 다음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토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자 지적공부의 변동된 내용을 정리해주면 끝나느냐? 아니라겠지. 왜? 여기서 아까 무엇이 있다 했지? 이원적 공시방법.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고 등기소관에 또 뭐가 있다고? 등기부가 있어. 이게 서로 불일치가 생기면 안 되는데 토지 이동에 따라서 여기를 바꿔놓고 났더니 아직 여기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고 하지. 누가 해준다고 했어? 시장 등 해준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어?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이 등기부도 바꿔준다. 국가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등기, 여기를 바꿔줘. 등기 촉탁을 통해서. 그럼 다시 일치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지적 정리하고 나서 다음 절차는 뭐야? 등기부를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자 등기 촉탁을 통해서 요 사실관계인 대장과 등기부 간의 토지 표시를 다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도 바꿔놨어. 시장이 다 바꿔놨어. 그러면 이 내용을 소유자가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겠다. 왜 소유자가 모를까? 에? 에? 그렇지. 내가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알지. 등기, 내가 가서 바꿔주세요 싶으면 지가 아는데 지가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기부상 토지표시를 바꿔놨으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한테 너 바뀌었어? 라고 알려줘야지. 이걸 소유자 통지. 소유자한테 그 변동 사실 알려줘라. 소유자 통지. 자, 소유자한테 이 변동사항을 알려줘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지적이에요. 지적과정.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해놓고 등록된 내용이 변동이 생기면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이동이 생겼으면 이 내용대로 바뀐 내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해주고 지적공부 정리했으면 나중에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어디가 안 맞아? 등기부 안 맞으니까 등기부도 바꿔주고 이 바꿔준 내용을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이게 뭐예요? 국가가 토지를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해주는 기록이란 얘기예요. 지적은 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살을 붙이고 여기 종류를 더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토지 등록할 때 이건 못한다 재봐야 한다 했지? 면적이나 경계 좌표 이런 건 재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런 재보는 걸 우리가 재본다 이 측량인데 그중에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 수로를 재는 것도 아니고 공간 정보를 재는 것도 아니고 어디? 토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거? 지적 측량. 요거만 시험범이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측량 한번 해야 되고 토지 이동이 생기면 분할이나 이때도 뭐 한다? 측량을 한번 해야 돼. 알았어요? 토지 분할하거나 또는 뭐 축척 변경하거나 요럴 때 지적 측량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 절차를 별도로 하나 정도 배우는 거예요. 뒤에서. 요 내용이 지적에서 배울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에? 아니 매매할 때는 이미 우리가 거래할 때는 무엇을 객체로 하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공부상의 면적과 그 내용대로 경계대로 토지를 거래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실제 안 맞는다든가 또는 면적이 불확실할 때는 한번 측량을 해서 명확히 할 필요 있죠. 매매할 때 반드시 측량은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거래할 땐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 경계나 면적대로 거래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측량은 특별한 경우에 합니다. 도저히 일부 잘라서 판다든가 또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분쟁이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 측량해. 왜 맨날 안 할까요? 측량하려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지. 비용이 많이 나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예요? 국가가 그냥 해줄까요? 측량을? 그냥 해주다면 맨날 측량해달라고 하지. 그 측량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맡겼어. 지역측량 수행자라고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역측량 업자들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어. 이 지적측량이란 것은 분할하거나 신규 등록 이럴 때는 측량이지 내 집 짓는데 측량, 지적측량 이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을 뭐 할 때 측량 이건 지적측량이 아니야. 지금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상에 복원시킬 때만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하면 똑같은 게 아니야. 뭐 토목공사하는데 측량하는데 그건 지적측량 아니에요.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만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아시고 우선 지적에서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 2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조금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적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과 이 지적 쓰는 용어 정도는 한번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용어 정도 아시겠어요? 예? 아, 쉴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려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기본적인 틀을 좀 아시고 지적은 전체적으로 이걸 공부할 거예요. 계속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용어하고 일 필지가 뭔가 이런 정도 내용만 정리하면 지적에 대해서는 아, 한 필지가 결정됐으면 요 변동상을 계속 유지 관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